어디 왔을까? 놀랐지. 반갑습니다. 아, 극장 되게 귀엽고 되게 그렇네. 되게 이렇게 하나가 된 기분이네. 약간 소극장 같은 느낌이라 약간 좀 뭔가 관객분들 눈빛도 보면서 진행하시는 살짝 부담되긴 한데. 그리고 뭐 유성욱 배우님 이게 느낌 아시겠지만 과도한 사진 플래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거기 이따가 개인적으로도 좀 찍으시고. 예. 지금 이제 끝나고 사인회도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끝나고 제가 배너위에서 같이 진행을 해요. 리액션 뭐죠? 너무 좋은데요? 다만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이제 흥이 올라서 그것까지도 가는 거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아 주시겠어요? 네. 네. 어떻게 인사를 먼저 좀.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배우님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좀 이렇게 꽉 차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다니면서는 사실 이 마이크가 필요 없겠는데, 그죠? 요즘에 다니면서는 뭐 무대 인사도 다니고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관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썬데이 리그를 연출한 이성일입니다. 예, 이렇게 그 작은 극장에서 꽉 차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일요일 날 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열심히 여쭤보시는 거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성욱 감독님 그리고 이성일 감독님 말씀이 되게 많으실 거로 짐작이 돼서 저희가 보통 1시간 정도 준비하는데 10분 정도를 더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사인회까지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아직 질문 같은 거나 작품에 대한 어떤 간증 글도 이제 좀 많이 올려주시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많이 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드린 후 관객분들이 어떤 질문을 좀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할 터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이제 아재들의 어떤 새삼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소재 작품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임승래 감독님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라거나 아니면 이준익 감독님의 이제 즐거운 인생 같은 작품도 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작품 그 두 작품이 이제 음악을 매개로 한다면 이 영화는 어쨌든 좀 독특한, 좀 자주 다루지 않은 어떤 축구라는 소재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셨는데 그래서 먼저 감독님께 어떻게 축구라는 소재에 어떻게 좀 매혹이 됐고 이 영화를 또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네, 최대한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일단 영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또 잘하지는 못해서 제가 항상 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로 친구들하고 하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아 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축구 영화나 뭐 이런 걸 구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팀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내가 저기서 뛰면 어떨까 막 이런 거 상상하기도 하고 게임 축구 게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게임에 실제로.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막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기도 하고 이러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던 것들이 이제 영화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축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데뷔작이 될지는 몰랐는데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고요. 만들게 된 계기는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를 과제로 냈었어요. 수업 시간에 무슨 뭐 영화 줄거리를 기획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 4장짜리 과제 레포트로 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워크숍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딱 제출을 하라는 게 4장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뒤져봤더니 4장짜리 써놓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고 그 워크숍에서 이거를 이제 장편 시나리오로 발전시켜서 영화진흥위원회 제작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런 어떤 영진이 제작 지원까지 약간 비판 얘기까지도 해주셔가지고 아마 좀 이해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준일 캐릭터를 이성우만큼 할 수 있는 다른 배우가 있을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캐스팅을 일단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께서는 이성우 배우님께 이 작품을 제안을 할 때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걸작으로 추앙받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로 이제 선데이 리그를 이제 준비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이성우 배우님을 어떻게 좀 컨택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뭐 이렇게 흔한 말이 있습니다. 이성욱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뭐 이런 어떤 그 원론적인 얘기는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이제 이성욱 배우님을 좀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같이 짧게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처음에 그러진 않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다 써져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랬었고 처음에는 뭐 특정 막 그런 걸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 조기 축구 하는 아저씨들 보면은 이렇게 멍하게 구경하고 가기도 하고 저런 모습일까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이제 뭔가 그 뭐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떠올렸고요. 어떤 특정한 배우를 떠올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캐스팅하게 된 비화는 그 상만역의 그 심우성 배우를 제일 먼저 캐스팅했어요. 그 배우분이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캐스팅 어떻게 하지 하고서 연남동의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막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성욱 배우님이랑 되게 친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해줬는데 그 심우성 배우가 저희 학교 선배시거든요. 한 학번 선배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선배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의 먼 엄청 한 10기수 정도 차이 나나요? 아니지. 아니면? 네. 8기수? 예. 야, 뭐 학번을 밝혀? 그 정도? 저는 98학번이고. 아. 네. 그러면 전 06학번인데 8기수 정도 차이 나는데. 8.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별수 없는 선배님.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던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선배님이라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길래 이거 너무 좋다. 저는 이분 원래 좋아했다. 소공녀에서 나올 때부터 팬이었고 이분이 해주시면 너무 좋죠라고 했더니 또 마침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날 저녁에 만나서 좀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우성 배우랑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마 만나셨죠? 두 분. 예, 예, 그래서 만났죠.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보시고 다음날인가 제가 만났어요. 셋이서.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예, 너무 길죠. 강남역까지 나올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세라네. 그래서 부대찌개 먹었죠. 부대찌개 먹었죠. 아 제가 이제 내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네요. 좀 죄송합니다. 그 내려가지고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담배 피고 있는 거를 봤는데 완전 준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캐스팅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막 술 먹고서 그 이 영화는 그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 같은 역할이다 준일은. 그랬죠. 그렇게 설득을 제가 했어요. 좀 술 김에. 근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다행히.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 브래드 피트면 내가 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설레발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성욱 배우님 오셔가지고 뒤에서 담배를 태우시고 계시는데 준일과 그대로 겹쳐보입니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타이캐스팅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반대로 사실 이성욱 배우님께서는 이제 단편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연으로 이제 특히 많이 좀 뵐 수 있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이 또 첫 장편에 어떤 주연으로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작품일 텐데 다만 이제 이성윤 감독님도 이 작품이 첫 장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그냥 제가 추측컨대 이 작품을 하셨던 어떤 이유 중 하나는 극 중에 준일의 어떤 모습들과 배우님이 여태까지 어떤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품어왔던 혹은 뭔가 해왔던 것들도 많이 매칭이 되는 혹은 이제 점점 이제 중년의 어떤 나이가 되어가면서 공감됐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캐스팅을 받으신 다음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예, 일단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많이 대본을 좀 보는 편인데 일단은 대본이 제일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제일 컸고요. 사실은 처음에 그 상만 그 심우성이라는 배우랑 같이 얘기할 때는 아 이게 아저씨들 축구하는 내용이 이게 얼마나 관객들이 이게 흥미를 가질까. 사실은 군대 축구하는 얘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흥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저 나 이제 대본을 받고 나서는 사실은 글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편하게 그런 대본이 있고 약간 문어체로 적혀있는 대본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문어체를 구어체로 만들고 막 이런 작업도 배우로서 하긴 하는데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을 일단 너무 잘 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겪었을 좀 그런 마음들의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축구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배우들도 그렇고 이게 좀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이렇게 도전이나 뭐 이렇게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걸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더 끌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 이거는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작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대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계속 언급이 됐던 심우성 배우님과의 이성욱 배우님과의 합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다. 더불어서 이제 대사에 어떤 말맛이 있다. 그 두 분이서 주고받는 게 약간 좀 정교하게 짜여진 것 같으면서도 애드립의 어떤 경계에 있는 듯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전형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되게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성욱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뭐 심우성 배우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공녀를 함께 하셨던 김국희 배우님과도 이제 그 한 컷 한 씬 나오는데도 이제 그 누나로 나온 김국희 배우님이 엄청 신스틸러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제 커피를 이제 자꾸 이제 여덟 거 이제 뺏어 먹는다거나 그래서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갔을 때도 보통 아빠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들이 저 멀리서 음식을 갖고 온 걸 이제 그 성 배우님이 이제 먹게 되는 뭐 그런 거라도 이제 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랄까요? 저는 분명 어떤 부분들은 배우님의 어떤 애드립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 간의 어떤 합을 맞출 때 좀 어디까지가 각본이었고 좀 어떤 좀 구성으로 좀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자라는 좀 얘기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이성욱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는 작업을 되게 즐겁게 했던 거는 감독님이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서 니네끼리 좀 짜면 좀 가져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요걸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촬영 전에 일단은 많이 만났고. 상만이면 상만이, 축구팀이면 축구팀, 가족 이렇게 따로 만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친해져 있었는데, 특히나 상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렸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좀 깊어요, 관계가. 제가 뭐 어떤 대본을 받아도 지금도 같이 전화해서 이 대본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 있으면 좀 줘봐,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죠 원래. 그래서 이야기는 원체 잘 통하고 그 친구랑도 굉장히 감독님이 자연스럽게 써놓은 글을 가지고 이게 뭐가 더 나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막 한 10몇일 동안 고민하다가 촬영 날 이제 거의 픽스가 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찍었던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뭐 다른 장면도 그렇고 아무튼 국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해왔던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전의 관계가 없었다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형식적인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들이 많이 좀 다채롭게 좀 아무래도 이제 배우님들 감독님들 이제 GV에 많이 참석하시면서 늘 받던 질문에 좀 탈피해서 좀 이런 신박한 질문들도 좀 들어오게 되면은 더 즐거울 것 같으니 좀 다양한 폭으로 좀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면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한데 무슨 사이신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무슨 사이신가요? 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되게 존경받는 사이입니다. 네, 존경하는 사이 아니십니다. 그쵸. 특수관계냐라고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선후배 어디 씨예요? 오양리 씨? 아 그거는 아 한자고 어디 이씨가 있잖아. 대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오양리는 다 오양리 쓸 거예요. 저도 오양리 많죠. 저도 오양리 그죠. 이호정. 제가 여 전주 이씨인가 여주 이씨인가 여주 이씨 여주 이씨. 여주희 씨예요. 여주희 씨예요? 네,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저는 전주희 씨입니다. 아, 네. 저도 전주희 씨. 아, 여기서 족보를 따지고 있었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아이고 간단한 질문인데 두 분 제일 좋아하시는 축구팀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어디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 아, 저는 뭐 그냥 지금은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고요. 원래는 리버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리버풀 얘기를 좀 넣고 했는데 네. 근데 요새는 뭐 그냥 리버풀이 잘 못하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그냥 그래서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메인 눈으로 보시고 어떤 관객분께서 영화에 리버풀 팀이 나오는데 혹시 감독님 리버풀 팀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또 대답이 된 것 같고 이성욱 배우님은?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하고요. 사실은 이제 보는 거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이성욱 배우님이 극 중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들이 왕왕 나오죠. 근데 이제 아마 하반신만 나온 것들은 분명 다른 어떤 그걸로 그냥 하셨을 걸로 짐작되는데 근데 어떤 몸놀림이나 몇 번 이제 풀컷으로 딱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설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전직 어떤 그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은 준비하신 게 있었을까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그 시작 전에 일부러 이렇게 훈련을 좀 많이 훈련 날짜를 잡았었고 처음에 시작 때부터 근데 형 축구 잘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사실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정말 못해요. 약간 발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 차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막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축구 훈련 했을 때 첫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네다섯 번 하면서 꼭 써야 되는 장면들을 여기 우리 축구 그 선생님인 정주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짜준 거에서만 그걸로 다 이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훈련 혹은 이제 실력이 되셨다면 제가 볼 땐 비공개 훈련이 아니라 이제 그 배우님의 어떤 멋있는 어떤 그런 축구하는 모습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공개 훈련을 해서 왜 실력을 안 보여주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배우님의 어떤 그런 걸 좀 감추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비공개 훈련인 건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도 원래 그 주인공 준일의 축구하는 장면을 많이 안 보여줄 계획은 있었어요. 원래 시나리오 자체에도. 근데 이제 후반에는 진짜 엄청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계획을 변경한 게 있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도 네, 그런 설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재밌는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욱 배우님 초반에 김밥 몇 줄 드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두 분 뭐 편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 때마침 그 김밥을 사왔었어요 우리 스텝이. 그래서 그게 즉흥이었나? 그게 원래 뭘 먹는다는 설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아이디어를 주셨죠. 김밥을 먹자. 네, 그냥 김밥을 먹으면 미워 보일 것, 이상해 나빠 보일 것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꼴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래서 김밥을 계속 우걱우걱 씹어 먹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한 네 줄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그러니까 김 냄새가 계속 났던 그 기억이 한 예, 그날 저녁까지도 계속 아, 김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막 계속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찍고 이제 점심 시간이었는데 식사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질문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성욱 배우님은 연기가 아닌 실생활처럼 느껴졌다. 연기가 완전 아유, 몰입해서 봤다. 네, 너무 좋게 봤다는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주인공 저기 준일과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팀이 FC 서울로 선택되어 있는데 왜 그 팀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어요. 아 일단은 제가 FC 서울의 팬이긴 한데 팬이어가지고 FC 서울을 선택한 거나. 라기보다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촬영해야 되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그 홈팀이거든요 FC 서울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허락받으면서 FC 서울 구단의 허락을 받게 돼서 뭐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수원에서 찍었으면 수원 삼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뭐 스케줄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촬영을 허락해 주시는 여건에 맞춰서 FC 서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독립 영화들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려하기 어려운 그냥 이제 딱 상황이 되면 바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FC 서울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윤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았다. 제작하면서 제일 영화 이제 만드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지.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성욱 배우님께서도 좀 이거는 이 씬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꼽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욱 감독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좋았다기보다는 힘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마지막 그 경기하는 장면을 이게 뭐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날이 거의 뭐 낮에 다 찍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 한 3시간, 4시간 안에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인데 그날 안 찍으면은 이거로 찍을 수 있을지가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미완성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날은 제가 거의 뭐 모니터를 못 봤죠. 그냥 모니터를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오케이 딴 거 찍어 발 이러고 거의 그런 식으로 엄청 빨리 찍었는데 맞아.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그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좋은 영화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완성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그 자아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조금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도 조금 그랬고 뭔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보면서 그 영화를 막 제가 보다가 뒷부분만 막 이러면서 봐요. 혼자 그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고 뭐 좋았던 장면은 그 누나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전 참 좋아해요. 그 장면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걸 또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두 분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뭐 보자마자 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팬심으로 모니터를 봤던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다음 배우님은? 예 맞아요. 아무튼 그날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마지막 축구씬 찍는 날은 사실은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렇지만 전부 다 너무 좀 마음 졸여가지고 예, 막 이렇게 찍었던 좀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날이 조금 좀 다들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실제로 진짜 감독님 모니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혔어 넘어가 뭐 이렇게 이런 식이니까 너무 좀 예,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하게 편집을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예. 저는 이 영화에 진짜 유난히 좀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솔직하게 있어요. 다 진짜 열심히는 다 해요. 어떤 작품이건. 근데 유난히 좀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 좀 애착이 많이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되게 씬들이 다 소중하고 예, 누나랑 찍었던 씬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우리가 급하게 찍었건 뭐 어떻게 좀 잘 못 찍었건 그냥 다 소중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뭘 하나를 꼽기가 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아들이랑 이제 아들이 사고를 치고 그 차에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앞부분에 아내까지 셋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죠. 왜냐면 그게 누구나 이제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엄마 아빠랑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서 다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3시건 4시건. 근데 다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장면들을 나중에 기억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참 웃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블랙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웃겼었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 장면이 편집이 된 게 조금 아쉽고 아쉬워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장면들은 다 뭐 네,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들에 관한 서사가 나와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느낌엔 아들의 그 어떤 좀 일종의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사가 약간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라는 좀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혼자 이제 길을 가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친구가 이제 그런 혹은 이제 또 친구를 괴롭힐 때 옆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맥락은 가져가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강박적인 어떤 기능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어떤 그 아들의 서사를 통해서 뭐 아빠의 그 플래시백 장면 있죠.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라고 했던 그 축구 선수를 접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나 이제 축구를 안 하더라도 도망쳐서는 안 돼. 이제 자기의 어떤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어떤 기능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그 부분을 뭔가 아들과의 서사를 좀 더 그리거나 좀 더 명확히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시나리오엔 더 많이 있기도 했고 그 아들 부분의 서사와 아내 부분의 그 서사가 많이 있었어요. 아들과 아내가 둘이 뭐 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그런 씬들이 있었는데 몇 개 제일 많이 편집이 됐죠. 그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편집이 됐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편집실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서사가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주인공 준일이 이 팀을 맡아서 이 팀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어떤 그 축구 팀원들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 준일과 상만의 어떤 그 우정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준일이 자기의 어떤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그 극복하는 서사가 있고 그리고 준일이 이혼 위기로부터 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가족들과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준일이 또 아들을 통해서 그 축구 선수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려는 서사가 있어요. 사실 서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감독은 어떤 서사에 집중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오는데 거기서 조금 희생을 당했죠. 사실 그래서 조금은 그 이제 그 역할을 한 아역 배우나 이제 아내 역할을 해주신 그 배우분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조금 어쩔 수 없이 서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뭐 연기가 부족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아니었고 너무 훌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선택이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희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짓궂게 묻긴 했지만 사실 뭐 그게 별로였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아내의 부분도 사실 너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원망스러우면서도 이제 총각김치를 그렇게 갖다 주는 어떤 포근함 그런 것들이 길게 들어가진 않아도 충분히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감독님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죠? 네, 그런 것이니 네, 참고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장난스러운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대전이 오로라 대부와 이제 첫 대전을 이제 치렀는데 아프니까 TV가 나오잖아요. 네, 아프니까 TV로 이제 아프니까 TV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거기 영화를 두 번 보면서 그 댓글을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대패를 한 후 이제 그 이성욱 배우님의 이제 이제 클로즈업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 중 하나가 김원국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약간 묘하게 겹쳐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넣을 때 이제 어떻게 또 재밌게 될까 이거 그런 건 시나리오에는 써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송을 하는데 막 이상한 댓글들이 달린다 뭐 이 정도로만 시나리오 써놓고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근데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자기 닉네임 하나씩 불러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적었어요. 그냥 스태프들한테 연락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아이디랑 닉네임을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그런 걸 또 저는 처음 작업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약간 빙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말 쫙 쓰고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손흥민인 척 할 것 같다 그래서 손흥민인 척 하는 사람 쫙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김은국 닮았다는 그 촬영장에서 그 김 사장 역할을 맡으신 가영구 배우님이 맨날 김은국 닮았다고 놀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 그렇게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어요. 옛날 수염을 기르면 약간 수염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캐릭터 때문에 기르고 그러면은 좀 김은국 같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도 듣기도 했어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댓글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화를 한 번 더 봐주시면 풍성하게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방금 이렇게 캐릭터들 일종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나왔는데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강영구 배우님 특히 진짜 영화에서 정말 짧게 뵐 수 있었는데 이번 작품 통해서 더 길게 뵐 수 있고 뭐 그런 부분 정말 좋았는데요. 캐릭터들이 특히 뭐 살롱키커스의 박 목사는 약간 소림 축구를 약간 방불케 하는 그런 캐릭터성이 좀 있기도 하고 뭐 오치훈 배우님이나 그 강영구 배우님 다 뭐 호나우딩요나 뭐 약간 뭐 호나우도도 떠오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를 만드실 때 좀 더 이렇게 중점으로 두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독님도 좀 여쭙고 싶네요. 이성욱 배우님이 연기한 준일까지도 포함해서 준일은 그냥 그야말로 뭐 축구를 떼놓고 이제 그냥 서사만 생각을 해볼 때는 IMF를 겪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떤 남성들의 특성 같은 걸 좀 모아보려고 했어요. 일단 뭐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이제 친구네 집 가거나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친구네 집 가거나 어디 놀러 가면 왜 아빠들은 항상 소파에 누워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빠들은 항상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소파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자기 방이 없더라고요. 아빠들은 항상. 그러니까 안방은 결국에 엄마 방이 되고 언젠가는 그 약간 아빠 방이 없어서 아빠의 공간이 그 소파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캐릭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조금 안 좋은 습관으로 약간 미안하단 말 잘 못하고 그 세대 아버님들이 왜냐면 미안하단 말 하면 이제 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거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있어서 물론 뭐 그것이 가족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 수 있는데 뭐 그런 특성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준일은 그랬고 다른 캐릭터들은 뭐 외형적으로는 일단 헤어스타일 원래 코미디 영화들 보면 헤어스타일로 좀 웃기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 주성치 영화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뭐 그렇게 좀 과장된 외형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뭐 그랬고 네.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